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법무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수 전화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허위 변명과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774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명예훼손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이제 유죄로 받았다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작업장의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A라고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를 받습니다. A가 피해자인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뭐 중간 관리자였던 거죠. 이제 중간 관리자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회의 자리에서 이 피고인이 이제 상급자, 자기 상급자로부터 너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뭐라고 하냐면 A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A가 사건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받은 게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A는 이제 피고인한테 사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상급자로부터 경과 보고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요구를 받으니까 A가 사건 보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A가 이제 여기서 나는 했는데 왜 사건 보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A가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느냐? 이렇게 자신의 책임이 없으면 변명을 한 경우도 고의가 있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경과 보고를 이제 추궁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는 겁니다. 너왜 과태료 처분받게 놔뒀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보고 안 받았다. A가 보고 안 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이렇게 피고인이 책임에 대한 변명을 확인 취지의 답변으로 소극적으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억울하다는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말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억울하다라는 취지를 말한 거고 그 와중에 A가 나한테 보고 안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A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그러니까 A가 이상한 놈이다. A가 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게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A가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모은 거죠. 좀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대법원은 이렇게 변명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면 이거는 고의가 없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A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는 저는 보여요. A는 지금 줄고차게 나는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 피고인이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대법원도 명예훼손이 안 했다고 본건 아니에요. 다만 고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고의가 없다. 고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명을 했는데 그 변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이거는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다. 이거는 한번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앞으로 요거 관련해서 쟁점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매해요. 명백한 거짓말인데, 변명을 하면서 한 거니까 고의가 없다. 요 논법이죠.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을 앞으로 명예훼손을 굉장히 많이 할것 같고, 그럴 경우에 좀더이 법리가 좀더 다듬어져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변명을 해서 소극적 답변 정도로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볼 것인지 이건 한번 다음에 나오는 판례도 같이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사건에서 이렇게도 고의를 인정 안 하는 사례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